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요 아로마 롤올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열어 가지고 바르고 싶은데 발라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쓰냐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근육통이라든지 내가 좀 편하게 쉬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필요할 때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이프 케어라는 건데 리플레싱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언박싱을 하고 싶었는데 책상에 올려놨는데 애들이 다 뜯어놔 버렸어. 그래서 상자에서 꺼내는 건 못하겠고, 유통기한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다 영어예요. 영어 제가 왕초보로서 이 해석이 불가능해. 용량은 5mm랑 10mm가 있는데요. 이건 10mm짜리예요. 요렇게 넉넉한 양입니다. 이렇게 발라서 사용하면 돼요. 되게 잘 나오네요. 끈적이는 것도 전혀 없이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페퍼민트가 들어있다 그래요. 페퍼민트 효과는 화한 효과를 작용해서 약간 쿨링감을 주기도 하고 좀 따뜻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 오일인데, 대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이제 두통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잠자놀이에다가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림프 흐름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은 스타일? 맨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 라인이라든지 뭐 이쪽이 되게 많이 굳어가지고 이쪽을 많이 이렇게 발라주기도 해요. 이렇게 발라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깨에 발라도 좋겠죠? 보통 사람들 어깨가 많이 뭉치니까 어깨 라인. 뭔가 나에게 리플래싱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뭔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가격 부담이 없어요.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게 미리스도 10ml면 꽤 오래 쓰거든요,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쓰는 편이라 막 한두 달 넘게도 쓰고 세달쓸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되면 5ml 사도 되겠지만 뭐 몇천 원안 하니까 선물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사가지고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스트레스가 있다면 아로마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어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바랍니다. 안녕, 또 만나요.